박수!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성길재 씨가 했던 그 소개 멘트처럼 하자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일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검색 컨텐츠 팀 좋았습니다. 요 제목을 레미솔 레미솔라시라고 한 건요, 저희 그 국악의 음계는 아닌데, 네, 국악의 음계를 가야금 음계를 서양음악으로 표현하면 그렇고요. 10년 전에 어느 강의실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손을 보고 어떤 그 국악에 의해 강사님께서 가야금 치기 참 좋은 손이네라고 150명 중에 한 명인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그렇게 계속 가야금을 치고 싶다 생각하다가 작년에 이그나의 컴즈에서 여기 보면 말도 안 하는 가야금이라고 김미정 대리님께서 발표를 하시게 돼요. 저기 보면은 저도 있는데 어디지? 식물 기르기 여기 밑에 있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김미정 대리님께 메일을 보냅니다. 가야금 어디서 사면 되냐라고 질문을 드려서 답변이 안 올 줄 알았는데 답변을 친절히 주십니다. 창신동에 가면 고운공 가야금이라고 있는데 고기 선생님이 아주 명장이시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창신동에 달려가서 산 가야금이 이가야금인데 색깔도 좋고 소리도 좋고 참 다른 가야금하고는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요걸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요거 가격 알고 싶으시면 따로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을 드릴게요. 네, 요게 명장 선생님이 만드신 가야금이요. 아, 그래서 이제 학원을 찾는데 학원을 찾아서 가는데 여기 저희 선생님이세요. 지금 좀 나이 들어 보이시지만 원래는 젊으신 분인데 그 사진을 다른 사진이 없어서 저 사진을 쓰다 보니까 좀 나이 들어 보이신데 하여튼 잘 가르쳐 주십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가야금 배우다 보면은 가장 처음에 한 게 손가락에서 피가 터져야 돼요. 그 왜 드금하시려면 목에서 피가 터져야 되죠. 그렇듯이 손가락에 피가 몇 번 터져야 가야금 좀 친다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보면 그런데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게 이거예요. 네, 이거 합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네. 네, 요런 거, 네, 처음에 요런 거 하는데, 네, 좀 멋이 없죠. 하지만, 아까 우크렐레 하신 남재대리님처럼 이렇게 잘하고 있지만, 처음엔 요런 거 연습하다가, 이제, 저희 멘토를 만납니다. 그 김미정 메일로만 인사드렸던 김미정 대리님 만나서 여쭤봐요. 어떻게 하면 가야금의 고수가 될 수 있는지 여쭤봤으나 네, 고수가 되는 길은 좀 먼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튜닝하시는 거 우크렐레 같은 경우에는 튜닝기가 있다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가야금 지가 감으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네, 그래서 요거 튜닝 해봤어요. 제가 한 거 선생님이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그 이 가야금 이 꿈 도전하면서 또 컴즈TV에 출연도 하게 돼요. 그래서 좀 부끄러웠지만 멘토님이 함께 해주셔서 참 즐겁고요. 그래서 요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진양조라던가 뭐 자진무리 요런 거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런 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건 아직 안 되고요. 그래서 요거 다음 슬라이드 나오는 요 음악 그냥 요것만 드립다 연습을 했고요. 요거 한번 들려드릴게요. 아우 죄송해요. 아이고 어떻게? 아이고 죄송해요. 떨리네요. 죄송해요. 아이고. 어떡해. 죄송해요. 연습을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이거 혼자 하면 잘 되는데 너무 많은 분들께서 떨려가지고 손이 부들부들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듣고 싶으시면 혼자 찾으시면 해드릴 거고요. 이게 마지막 더 중요한 거예요. 작년에 제가 이그나이트 했었어요. 그때 식물기라기라는 주제로 해서 작은 소망으로 작년에 저희가 준우승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승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요거 10승 보면 제가 10승 차우찬 10승 딱 찍었는데 10승 됐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한번 발표하면서 소원을 빌어봐요. 2012년에 연애한다고 이게 선언을 하고 내년에 꼭 연애하는 걸로 해서 네
가장 요거 중요한 거는 제가 가야금 요거 땡기는 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고요. 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야금하고 야구문이 언제나 주시면 답변 친절하게 드릴 거고요. 네, 뭐 또 삼성 팬들 계시면 연락 주시면 같이 응원도 가고, 네. 그렇습니다. 와이번즈 팬들께는 죄송하지만 와이번즈도 가끔 응원하니까, 네, 많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